안녕하세요 송단펄입니다 제가 방금 공을 몇개 쳤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치는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있는 힘껏 공을 쳐봤어요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채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특히 이 샤프트를 잘 느끼면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샤프트를 이용하고 이 샤프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번 레슨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을 칠줄 아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 샤프트는 내가 스윙을 할때 이렇게 휘어짐이 있어요. 이제 샤프트는 잘안 휘니까 이런 에임스틱으로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면은 분명히 얘가 휘겠죠? 공을 멀리 보내려면은 이 끝에 달린 클럽 패드를 가급적 빨리 해야겠죠. 이 샤프트를 활용한다는 거는 다운 스윙 할 때는 이 샤프트를 이렇게 만들고 임팩트 구간에서는 이걸 다시 펴지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반대로 휘는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임팩트 구간에서 이런 느낌이죠. 제가 몸을 회전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힘을 쓰면은 얘는 이렇게 휘려는 느낌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임팩 구간에서 약간 이렇게 멈춰 주면은 얘는 반대로 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런 느낌.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낼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백을 세게 칠때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칠때 훨씬 세게 맞을 거예요. 왜냐, 이런 느낌은 샤프트가 계속 이렇게 된 상태에서 빼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몸을 멈추고 순간적으로 팔꿈치 손목을 이렇게 좀 써주면은 얘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샤프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은 몸이 이렇게 멈추는 느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손목의 느낌도 중요해요 제가 큰 움직임 없이 이런 느낌으로만 백을 쳐도 굉장히 세게 맞죠 순서는 손을 먼저 잘쓸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몸을 쓰는 게 중요해요 골프 유튜버 중에 그 허석 프로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연습을 할때 이런 타월 가지고 이거는 뭐 세라밴드긴 하지만 타월을 가지고 이런 이런 움직임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털때 자세히 보시면은 손은 멈추고 이 끝에 있는 부분을 보내주는 거겠죠. 근데 보통 거리를 잘못 내는 분들, 이 샤프트 텐션을 잘못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을 공 쪽으로 빠르게 보내야 공을 세게 칠수 있는 거죠. 스틱이든 골프채로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끝에 헤드를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틱으로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 약간 스냅을 주고 이 텐션을 이용을 해야 훨씬 세게 칠수 있는 거죠. 이런 스틱으로 멈추는 연습. 공 맞기 직전에 좀 멈춘 연습. 어, 몸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팔꿈치 손목으로 손으로 손으로 뭔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몸을 약간씩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손을 먼저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몸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스윙을 할 때는 이 본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스윙을 할때 본질이 뭐죠? 가급적 공을 똑바로 멀리 보내는 게 스윙을 하는 목적이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예로 공을 이렇게 던진다. 저는 이 공을 멀리 보내고 싶어요. 멀리 이렇게 던지고 싶은데, 자, 던지는 거는 일단은 이게 던지는 행위겠죠? 뭔가 팔과 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던지는 게제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로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더 멀리 보낼 수 없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몸 동작이 추가가 되면은 좀더 멀리 던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목적은 던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던질 줄 알아야 이 손을 잘쓸줄 알아야 이몸 동작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할줄 모르는데. 몸만 넣는다고 던져지진 않죠. 스윙을 할 때도 우선은 내가 칠줄 알아야 돼요. 이 클럽을 휘둘러서 칠줄 알아야 돼요. 그럼 치는 거는 일단 손으로 치는 거죠. 근데 손으로 치는데 아, 좀더 세게 칠수 없을까 하다 보니까 몸을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배울 때 순서가 있어요 내가 손을 먼저 잘쓸줄 알아야 그 다음에 몸을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손을 쓸줄 모르는데 몸만 돌린다고 공이 잘 맞지는 않아요 수영을 하려면 우선 물에 뜨는 것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자유형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접영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데 물에 뜨지도 못하는데 접영부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손으로 이 공을 잘 맞추고 손을 쓰는 법을 잘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체를 쓰고 지면발력을 이용을 하고 몸을 쓰고 그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이런 좀 스틱을 이용을 해서 이 샤프트의 텐션을 자꾸 느껴보시는 거예요 잡고 손으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휘죠 이런 느낌을 익히고 뭔가 미는 느낌 손이 아무리 빨라져도 손을 가지고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 반대로 휘는 이 샤프트의 텐션을 느끼면서 자꾸 스윙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하시면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연습 스윙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 샤프트가 스틱 같이 휘어진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휘고, 휘고, 꿀렁, 꿀렁.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번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송담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